오늘은 미술을 할 거예요. 오늘은 네, 뭘 그릴지 재료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우선 빨간색 컬러를 쓸 거고요. 네, 노란색 컬러, 그다음에 파란색, 이거는 좀 있어야 되는 색들, 그리고 황색,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쓸 거예요. 우선 물감은 네. 그리고 붓은 아시다시피 저는 큰 붓을 좀 쓰고요. 아, 이거 조금 작나? 큰 붓? 여기 좀 얼굴만한 큰 붓을 쓸 거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양적인 전통 서예붓 꼭 써요. 아, 벼루하고 먹물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건 먹이고, 이거는 벼루예요. 그리고 저는 항상 종이를 묻힐 때 테이프를 좀 써요. 그리고 파레트. 이제 물감을 짜서 써야 되니까 파레트. 물통. 그다음에 색종이, 그다음에 실, 크레파스, 네, 51 정도 있습니다. 간소를 살짝 잘 안 해가지고. 그다음에 펜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?